여러분,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조장 투어였는데요. 우리 제주에도 그 술과 그 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오늘 땡 잡았어요. 어떤 술이 있을지. 가시죠.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삶, 독특한 문화가 깃들어 있는 술. 제주 사람들의 땀과 한을 달래주던 제주의 전통 술맛을 느끼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출발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저희 온다고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누룩으로만 술을 빚기 때문에 일체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없이 누룩으로만 술을 빚기 때문에 누룩을 자주 만들고 그 만든 누룩을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밖에서 잘 말리고. 누룩이 알겠는데 네. 상태가 네. 살짝 조금. 네. 아닙니다. 여기 지금 노랗고 네. 지금 이제 이 여기 검은 부분은 이렇게 노랗고 하얀 균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누룩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네. 아, 오히려 이런 게 더 네. 찐 누룩. 요즘 네. 말로 네. 찐 누룩. 네. 어. 제주에서 보리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던 조. 차조는 제주 전통주의 기본 재료이기도 한데요. 요게 이제 술의 주 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제주도는 그 땅이 화산회토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벼농사가 거의 없고 밭농사 중에서도 좁쌀이나 보리. 제주 전통주는 지혜와 정성이 빚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끗이 씻은 차조를 물에 담궜다가 건져 맷돌에 빻 가루를 만들고 다시 뜨거운 물로 맞춰가며 익반죽을 하는데요. 손으로 주무르며 반죽이 골고루 되면 오메기 떡을 만듭니다. 누룩가루를 넣어 발효시키면 보글보글하게 술이 괴어오르는데 그 자체는 오메기 술. 다시 증류를 하면 바로 고소리 술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고소리로 고소리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럼요. 예. 고소리는 소주를 내리는 도구인 소주꼬리를 일컫는 제주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오메기 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돌아서 좀 마시겠습니다. 아니 그릇이. 야. 와. 그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 입맛에 맞아요, 보니. 네. 야, 시큼하고 네. 달콤한 게. 네, 오! 달콤, 향기롭죠? 네. 네. 무쇠소 뒤에 고소리를 잘 맞춰 틈새로 김이 새지 않게 한 다음 반죽떡으로 둘러 고소리와 한몸이 되게 합니다. 아, 찬물의 용도는 네. 냉각수의 용도로. 그렇죠. 그 순수한 알코올이 기체가 되었는데 네. 기체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역시 네. 전통 방식인 고무호수를 이용해서. 전 물 허벅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옛날엔 그랬단 얘기죠. 네, 네. 불을 떼놓으라면 술이 끓으며 증기가 고소리로 올라오고 어느덧 이슬 같은 술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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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이 본물 터지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누룩만 가지고 이렇게 술을 빚어서 고소리로 이렇게 고아 내리면요. 네네. 이렇게 향도 굉장히 다채롭고 깊고 풍부한 막 꽃향기가 지금. 오, 이거 네. 향. 네. 반죽 향이 굉장한데요? 반죽 향이 굉장한데요? 반죽한 향이 아니고요. 아. 이 이 술 네. 술 향이에요. 아. 술이. 이제 그 증류가 발... 돼서 네. 와 이거를 이제 제가 드디어 맛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네요 보니까 네 근데 드리고 싶은데 네. 방금 내린 술은 더 맛있죠 그게 아니고요 네. 방금 내린 술은 굉장히 맛이 제각각이고 거칠기 때문에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아
대표님이 왜 째깐만 준지 알 것 같아요. 이야, 이 깊이 있는 맛. 뭔가 싹 내려갑니다. 네. 네. 내려가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전율이 오네요. 그렇죠. 이게 찌릿하게. 쫙 번지는 그런 느낌이 네. 있으시죠? 그러고 나서 딱 저 반죽을 떼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소리 한 솥에서 떨어지는 방울방울들을 다 모으고 다시 저온 숙성 과정까지. 참으로 진한 인내의 과정이 술에 녹아 있습니다. 한번 입안에 넣어보시면요. 부드럽고 그 방순한 향기가 올라올 겁니다. 네. 네. 일단 입에 넣으니까 이 잔향이 오래가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향도 참 좋고 뭔가 시원하게 쑥 내려가는 게 이 풍미가 장렬입니다. 자,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우리 제주의 술 오셔가지고요. 꼭 한 번씩 체험도 하시고 맛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또 한 곳에 찾아가는 양조장이 있는데요. 출발! 예스! 아니, 여기 바텐더 분이 계셨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떠어떠한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요. 네. 발효주, 증류주 두 가지가 있어요. 역시 제주 전통주를 생산하는 이곳. 이곳의 오매 기술은 어떤 풍미가 있을까요? 이 오매 기술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네, 대부분 그렇죠. 일단은 여성분들이 드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스파클링 와인 마신 느낌.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되게 가볍게 뭐 반주하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고 향 일단 되게 좋습니다. 고소리 술맛 역시 궁금한데요. 벌써 나오잖아요, 감탄사가. 네. 아까는 지금은 카와 크의 차이. 야, 이거네. 네, 입안에서 맴도는 잔향. 네, 끝내줍니다. 좋은 술은 좋은 물에서 나오는 법. 이게 그 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이 밑에서 끓어오는 물이다 보니까 되게 좀 더 달달하고 좀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허가 받으신 거예요, 그럼? 저요? 네. 뭐 예전에는 저희가 공장을 할 때 허가를 받았죠. 지금은 전혀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물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술을 만드니까 술맛이 좋아지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곳에선 제주 전통 발효 음료인 쉰다리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데요. 이게 우리 술 만들 때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힘내서 웃게 해주세요. 네. 예. 웃게 두면 누룩을 놨을 때 골고루 잘 섞여서 맛도 이게 이제 누룩 있잖아요. 네. 누룩을 넣고 잠깐만요. 자, 이제 누룩을 잘 넣을 텐데 이거를 잘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섞어주시면 되는데 여름에는 여기 하루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있어요. 바로요? 예. 네. 근데 지금은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한 5일에서 7일 걸려요.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은 현재 전승된 한국의 민속주 중 구멍떡으로 빚은 유일한 술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이곳에선 현대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되 전통의 맛과 기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이 정말 아주 소량.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가 이제 양조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되 현대화된 입안에 감기는 감칠맛과 함께 톡 쏘는 특유의 술맛.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제가 요거 한 번 더 마셔보면 제가 그거는 과정을 쫙 배워왔으니까 더 우리 술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다. 마셔볼 수 있을까요? 원래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자. 딱 한 번. 딱 하자. 오케이. 그치. 찾아가는 양조장에는 그 정신과 노력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맛이 녹아있는 제주 전통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